안녕하세요. 고향 ETV 매거진 MC 박원배입니다. 고향 ETV 매거진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영상 제작단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누리 영상 제작단은 고양시의 문화, 소식, 내 이웃의 이야기 등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향 ETV 매거진을 만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부탄은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행복국가 부탄. 그곳은 사람만이 아닌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 영상 제작단 장남진 님이 서부 부탄의 유적지를 촬영해 오셨습니다. 1970년대 4대 국왕은 부탄만의 독특한 관광 정책을 시행합니다. 당시 매우 비싼 금액인 1일 100달러의 관광비를 관광객들에게 부과한 것이죠. 그 결과 무분별한 관광객의 입국이 규제됐고 당시 서구 사회를 강타했던 히피 문화와 같이 부탄 사회를 급격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외국 문화의 유입 역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세로 국가 수입도 올리는 동시에 서구 문명의 유입 속도를 조절하게 됨으로써 부탄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죠. 전통 사찰 마당에서 펼쳐지는 수백 년 전통의 전통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으로 자리 잡았고 활쏘기 또한 부탄인들이 즐겨하는 전통 운동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부탄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선조들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을 잘 간직할 수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부탄이 매력적인 나라로 여겨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1614년 부탄 왕국을 통일한 샤브드롱 나왕냠갸르은 티베트와의 전쟁 수행에 도움이 되게 종의 방어와 행정, 사찰의 기능을 합쳐 종이라는 부탄만의 독특한 건축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다시 조종은 부탄을 통일한 샤브드롱에 의해 1641년 건축됐죠. 영광스러운 종교의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은 1932년 3대 국왕이 팀프로 수도를 옮긴 후 왕궁이자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부탄불교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3세에 타계한 3대 국왕 지금의 도르지 왕추크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가 세운 탑입니다. 탑 내부에는 부탄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인 제켄포의 사진과 함께 3대 국왕의 업적을 기리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은 세상 모든 생명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지요. 파조 드럽곰 싱포 스님이 세운 사찰로 부탄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 지어주는 사찰로도 유명하죠.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에 스님이 종이를 한 장 뽑아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해 부탄에는 같은 이름이 매우 많습니다. 팀프 시내가 보이는 해발 2320m에는 51.5m의 거대한 청동불상이 있습니다.
4대 국왕 지금의 신계왕축이 60세를 맞이하던 2015년 9월 완공됐는데요. 불상은 싱가포르 사업가의 보시로 조성됐는데 부탄 정부에서는 이 불상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땅을 내주었습니다. 팀프에 하나밖에 없는 비구니 사찰입니다. 2절 법당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당통 갤포 스님이 모셔져 있는데 이분은 한국의 원효 스님 같으신 분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60년을 살다 태어나셔서 태어날 때 이미 백발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질 정도로 부탄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스님이기도 합니다. 부탄 사람들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곳에서는 조각과 탱화 등 13개의 전통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4년에서 6년 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을 줍니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전통 공예점을 개업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3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공부 안 하면 목매달아 죽을 각오를 해라 라는 구호가 그들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9년 티베트에서 부탄으로 온 스님 두룩바쿤미는 이곳 주민을 괴롭히는 악마를 잡아 땅속에 가두고 그 위에 탑을 세웁니다. 훗날 그의 사촌이 탑 옆에 세운 사찰이 치미라캉이죠. 두룩바쿤리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의미로 자신이 갖고 다니는 남근상을 이용했습니다. 이 사찰은 지금까지도 아이를 점재해주는 사찰로 유명합니다. 사찰 입구의 마을에도 남근이 그려져 있는 집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인구가 적은 부탄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부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종으로 1637년 샤브드릉에 의해 해발 1250m에 건축돼 다음에 완성되죠. 모추강과 포추강이 합류하는 아름다운 푸나카종은 티베트와의 전쟁 중에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티베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7세기 이후 약 250년간 푸나카는 부탄의 수도였으며 2011년 현 국왕의 결혼식이 열리는 등 지금까지도 국가의 중요 행사는 이곳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659년 당나라에서 티베트로 시집 온 문성공주가 작은 불상을 가져오는데 티베트에 불교가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히말라야 여자 도깨비가 방해를 합니다. 이를 눈치챈 문성공주 남편 티베트 왕 송첸캄포는 히말라야 여자 도깨비의 급소 108곳에 108개의 사찰을 세우죠. 이 여자 도깨비의 왼쪽 발목에 세운 사찰이 키츄라캉인데요. 키츄라캉은 부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죠.
많이. 방어 기능을 수행하는 요새의 형태로 만들어진 부탄 최초의 종입니다. 1629년 샤브드롱은 방어와 행정, 종교 기능을 갖춘 심토카종을 건축해 티베트의 침공과 정적들의 공격을 막아내죠. 한 번도 허물어지지 않은 기록적인 성입니다. 1433년 부탄의 전설적인 성인 탕통 갸르포 스님이 세운 사찰이죠. 1층은 일반적인 사찰 형태이나 2, 3층은 탑의 형태로 건물 전체가 벽화로 가득합니다. 1층 벽화는 지옥계, 2층은 인간계, 3층은 윤회계입니다. 벽화 보존을 위해 조명이 매우 어두운데요. 탕통 갸르포 스님은 승려이며 예술가, 건축가로 많은 사찰과 철교를 세우고 전통 무용과 민요를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탕통 갸르포 스님은 티베트와 부탄에 108개의 쇠줄다리를 만들었는데요. 계곡 양쪽에 건물을 세우고 건물 외벽에 쇠줄을 걸어 고정시키는 방법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파로종의 정식 명칭은 린첸풍종으로 보석더미 위에 성이란 뜻이죠. 1644년 티베트가 부탄을 침략하던 해 샤브드롱은 파로종 건축을 지시합니다. 1897년 부탄을 강타한 진도 8.7의 지진에도 잘 견뎌낸 튼튼한 건물이죠. 1907년 대화재로 크게 손상된 것을 대대적으로 복원공사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천재보다 인재가 더 무서웠죠. 1995년 베르나르도 베르틀리치가 제작한 리틀 부타의 배경이 되면서 부탄을 대표하는 건축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곰파는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수행하는 운딘의 사찰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탁상사원은 수행자가 수행하는 곰파입니다. 탁상곰파 아래는 300m 높이의 수직 절벽입니다. 8세기 중반에 부탄 불교의 뿌리를 내린 파드마 삼바바는 암호랑이를 타고 와서 이곳에 있는 잡신들의 행복을 받았죠. 1998년 대화재로 전소된 탁상곰파는 2005년 전국민의 지원으로 복원되었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팀프와 푸나카 사이에는 해발 3,116m의 도출라 고개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히말라야의 7,000m 이상 산봉우리 10개가 병풍처럼 보이는 히말라야 전망대죠. 이곳에는 드룩 왕갸르 초르텐이라 불리는 108개의 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대 국왕 지금의 싱게 왕추크는 1973년 부탄 남부에 침입한 인도 반군을 1975년에 소탕합니다. 이 탑은 당시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전사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담아 200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시간이 나면 꼭 여행을 가보고 싶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여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떠들썩합니다. 최순자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 앞마다 우물가에 앵두나무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의 마린자네기 정혜성입니다. 라디오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와, 모두들 유명한 DJ인가요? 소심하면서 반나람으로 제 마음을 열었죠. 이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 내 인생 가장 우울했던 시절 옆에서 매일 손을 잡아주시던 아버지. 여기는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지금 멘트를 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DJ가 아니고 복지관에서 팟캐스트를 배우시는 고향시민 팟캐스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내 존재를 찾고 또 나를 찾아가는 그런 변화의 시간들이 그리고 나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뭐가 또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르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할머니도 멋있는 할아버지도 모두 우리 책방에 놀러와요.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 곁에 계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훌쩍 가버리셔서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 행복했던 우리 이기 동기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떨리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2017년부터 평생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팟캐스트를 교육 중입니다. 벌써 1기, 2기 수료생들을 배출하고 마침내 5월 고향 라디오를 개국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멘트를 진지하게 방송하는데요. 정말 잘하시네요. 합방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김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홍범을 또는 지인의 권위로 모여서 호기심과 두려운 바늘의 용기와 희망을 받아가면서 많이 해주신 김지혜 선생님께 이 영광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경력, 서로의 격 없는 나눔이 없었더라면 또 일기 때 함께했던 것보다 그동안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었던 동료들이 있어 감동이 두 배가 됩니다. 서로 헤어져야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모여 강의장 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용기는 어쩌면 또 나를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대화를 많이 하거나 교류는 많이 못 나눴지만 김지혜 선생님 통해서 제가 김지혜 선생님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과 글로써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더 따뜻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멋진 팟캐스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뭐 그 지원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너무 사랑이고요. 네. 저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주성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팟캐스트 고양라디오 준비하면서 기술 쪽을 담당하게 됐는데 먼저 라디오 자체가 정말 편견이 없는 소통 공간인 것 같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런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미디어 양성 과정 통해서 1기, 2기 분들 녹음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 모시고 녹음해서 고양시 지역 전역으로 다 찾아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언제 시간 내셔서 저희 영상 제작단이 만든 프로그램에 내레이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유명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양행주문화제가 있는데요. 올해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일주일 전에 미리 시작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행주산성 달빛 야행입니다. 함께 보시죠. 미디어 아트는 네, 매핑이라는 기술인데요. 옛 것과 현대 것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공연이에요. 얼씨구 얼씨구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허리를 낭아하네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나를 속였을 뿐이지. 혹시 부귀와 명예를 따지겠는가? 야경과 조명 불빛이 너무 아름답네요. 내년에는 꼭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야겠습니다. 고향 행주문화재 사전행사인 행주산성 달빛 야행을 보셨으니 본 행사를 보셔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8 고향 행주문화재를 스케치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영상 제작단이 만든 고향 ETV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요? 다음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